오늘 낮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1도입니다. 숨이 막히는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일꾼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,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. 이열치열의 삶의 현장입니다.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. 제가 지금 서 있는 중국 식당의 주방 온도는 10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. 뜨거운 불로 볶아내야 중국 정통을 맛을 살릴 수 있는 중화요리. 요리사는 주문이 들어오자 버너의 불을 높이고 요리를 시작하면서 주방은 금세 찜통으로 변합니다. 중국 식당의 버너 화력은 마치 로켓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을 연상시킵니다. 뭐, 아이, 그 뭐 100도 넘지. 땀도 흘리고 있는데 이제 옷도 젖이고. 그럼 좀 이따가 좀 더 이제 잊어버리지 이제. 더운 건 못 느끼지. 손님이 맛있게 이제 잡수니까 그 더위도 이제 모르죠 이제. 잊어버리지 이제.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인 세탁소. 세탁소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선풍기가 사방에 놓여 있지만 실내 더운 온도로 오히려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. 다림질을 하는 한 직원의 얼굴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. 프레스룸은 거의 이런 날씨면은 10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죠. 고생스럽지만 옷이 필요한 손님들이 그 필요한 옷을 이렇게 찾아가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보람을 많이 느끼죠. 손님들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더위가 달아난다는 이열치열 업종의 일꾼들. 한증막같이 뜨거운 열과 싸우는 이들의 모습에서 개미의 교훈을 엿볼 수 있습니다.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